인천시가 어촌유딜 300사업 선정지 8곳에 대해 이달 말부터 8월 말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시는 어촌유딜 300사업의 주요 사업인 방파제와 물량장 등 건설공사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점검합니다. 7월 29일 강화군 창우항과 황산 도항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어촌유딜 300사업은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낙후된 항포구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